혼자가 사라져가네. 꿈속에서 그대를 보고 있어. 네가 없이 시간이 흘러 빠르게 두 손 모아 기도해 널 향한 길을 찾을 수 있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비례와 반비례의 단원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례와 반비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어떤 단원에 대해서 공부했나요? 좌표평면과 그래프 단원을 공부했죠. 그죠? 좌표평면과 그래프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지금 잘 떠올려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좌표평면이 무엇인지, 그 좌표평면에 점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두 변수에 대하여 순서쌍을 이용해서 그 순서쌍을 바탕으로 하여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리고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두 변수의 관계 중에 조금 특수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 특수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원 도입 한번 보고 왔나요? 자, 단원 도입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시력검사표에는 원모양의 고리, 난돌트 고리가 있습니다. 자, 난돌트 고리에서 이제 시력이 1.0이라는 것은 끊어진 부분의 길이가 1.5mm인 난돌트 고리를 5m 거리에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난돌트 고리에서 끊어진 부분의 길이는 바깥쪽 원의 지름의 길이의 5분의 1입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시력이 1.0이라는 것과 1.5mm인 난돌트 고리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시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난돌트 고리에 끊어진 부분의 길이가 짧아도 잘 식별하겠죠. 반면에 시력이 좋지 못하면은 이보다 긴 고리를 겨우 식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관계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끊어진 부분의 길이가 바깥쪽 원의 지름의 길이의 5분의 1이 되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 끊어진 부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바깥쪽 원의 지름의 길이도 길어지겠죠.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 대해서 탐구활동을 보면서 잠깐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편은 난돌트 고리에서 바깥쪽 원의 지름의 길이가 x mm일 때 끊어진 부분의 길이 y mm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표에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말해보자. 자, 이거의 공통점을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자, x와 y가 서로 배수관계 있는 것 같죠? 그죠? x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y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건 즉슨 x 나누기 y를 하면은 5 나누기 1, 그러니까 1분의 5.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5가 되겠죠. 이걸 거꾸로 하면은, 거꾸로 역수로 생각을 하면은 5분의 1이 되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면은 y는 5분의 1x가 됩니다. 단 여기서 x는 0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도록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력이 x인 사람의 식별할 수 있는 난돌트 고리 끊어진 부분의 길이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아까 얘기했던 관계에서는 x가 2배, 3배, 4배, 5배 되면은 y도 2배, 3배, 4배, 5배 되는 관계였죠. 자, 이번에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쭉 됐을 때 y는 2분의 1배가 됐죠.
야는 3분의 3, 3분의 1배. 얘는 4분의 1배가 됐어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표에서 x와y 사이 관계를 나타내라고 했는데, 자, 요두 수들을 잘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곱해서 모두 다 1.5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때 이걸 정리하면은 x가 0이 아니라고 할때 y는 1.5 나누기 x, 즉 그러니까 x분의 1.5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두 변수의 비율이 같은 관계나 두 변수의 곱이 항상 일정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탐구활동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개념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모눈종이 위에 정사각형의 한 변의기가 1cm씩 늘어나도록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때 둘레의 길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x가 1일 때 y는 4cm가 되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정사각형은. 같은 방법을 하면 2cm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8cm니까 둘레는 8c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cm인 한 변을 가지는 정사각형의 둘레는 12cm, 4cm인 한 변의 길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은 16cm를 둘레로 갖게 되죠. 같은 방법으로 한 변의 길이가 5cm면 둘레는 20cm가 되죠. 자, 이렇게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되면은 y 값도 2배, 3배, 4배가 되죠.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무엇이라 부를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이전에 이와 비슷한 관계를 몇개 생각해 보았나요? 저는 두 가지 들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만들기 한번 해봤잖아요. 자, 정육각형 모양을 성냥개비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한개 만들 때 6개의 성냥개가 필요했죠. 그러면 2개 만들 때는 12개, 3개 만들 때는 18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n개를 만들고 싶으면 6n개가 들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들 뭐 문방구나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많이들 사죠. 예를 들면 300원짜리 지우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300원짜리 지우개를 하나 사면은 300원, 두개 사면은 600원,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공책 한권 700원 하는데 700원짜리 공책 하나 사면은 700원, 두권 사면은 1400원, 뭐 이런 식이죠. 자, 이런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볼까요? 자, 정비례의 뜻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서 y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y는 x에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자, 바로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한 개에 700원 하는 음료수 xk 가격을 y1이라고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음료수 한개 사면은 700원이죠. 두개 사면은 1400원. 세개 사면 2100원. 네개 사면 2800원. 다섯 개 사면 3500원. 자, 그러면 y는 700x가 되죠. 음료수 4개의 가격은 그러면 2800원이죠. 만약에 10개의 가격을 구하라 하면은 x 자리에 x는 10을 대입하면은 얘는 7000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정비례 관계라고 아까 우리 얘기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x와 y 사이에 y는 ax, 단 a는 0이 아닌 경우만 생각하도록 하죠. 자, 이게 성립하면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요. y가 x에 정비례할 때이 관계가 성립한다고 말해도 됩니다. 자, 어때요? 식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잘 되었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런 정비례 관계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한번더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 문장의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고 아래 표를 이용해서 설명해봅시다. 자, 정비례는 두 변수의 무엇을 일정할까요? 비율이 일정하죠. 자, 그러면 자, 이 네모 칸 안에 들어갈 거는 5가 되죠. 표로 주어진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y는 무엇이래요? ox가 되죠. 자, 이때 양변 당연히 x는 0이 아닌 경우만 생각으로 갑시다. 그러면 y 나누기 x는 그러니까 즉 x분의 y는 5가 되죠. 그러면 비율이 일정하게 되죠.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비율 실제 계산해 봅시다. 자, 계산해 보면 1분의 5, 2분의 10, 3분의 15, 4분의 20, 5분의 25. 자, 이렇게 쭉 돼가지고 5로 일정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한번더 성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기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풀어보면서 우리가 정비례 관계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길은 0.8m per second로 움직인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이 자동길 위에 가만히 서 있을 때 X초 동안 움직인 거리인 Y m라고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관계식을 우리가 한번 써보려고 해요. 자, 관계식을 쓸때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0.8m per second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초당 0.8m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즉, 그러니까 1초에 0.8m를 움직인대. 그러면은 얘가 x초 후에는 얼마나 움직였을까? 이 얘기야. 그지? y미터. 자, 그러면 이 비례식 초등학교 때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요? 외항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 성질을 이용하기로 했잖아. 자,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같이 비례식을 풀어서 관계식을 작성해 볼까요? y는 0.8x가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80m를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y는 80이죠. 0.8 x 이렇게 되겠죠. y 자리에 y는 80을 대입하면은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양변에 10을 곱하면은 800 여기는 8x가 되죠. 따라서 x는 무엇이 되나요? 100이 되죠. 자 그래서 몇 초가 걸리냐? 100초가 걸리게 되죠. 네, 어때요? 자 이렇게 그 속력 과 시간과의 관계도 정비례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 조금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비례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비례 관계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으며 그것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표로도 나타내보고 말로도 나타내보고 식으로 나타내보는 그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자, 이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머지 바로 확인 문제,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관련 문제도 해결해 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려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였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은 너와 함께 하는 거란 걸.